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말도 많고 뜨거웠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1차 결론이 일단 나왔습니다. 지난 6일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지역이 발표됐는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서울시 내에 있는 27개 지역, 정확히는 27개 동이죠. 이렇게 서울시 내에서만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은 일단 통제를 하고 기타 지역은 좀 지켜보자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발표했을 때에 비해서는 국토부에서 한 발 물러난 느낌이에요. 정확히 어디가 지정이 됐는지 27개 지정지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중에서 서울시 일부만 지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 위주로 지정됐고요. 영등포구가 포함되어 있네요. 특히 강남 4구는 절반 이상의 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남구는 총 8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이 안에서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은 총 23개 단지인데 개포주공, 음마아파트, 홍실, 청담 도곡이나 개포 한신아파트, 삼익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대치동이 7개 단지로 가장 많고요. 개포동 안에도 5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총 4개 동이 지정됐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가 32곳이 있습니다. 단일구로는 서초구가 가장 많은데 특히 잠원동 한 지역에만 반포우성을 포함해서 18개 단지가 있어요. 전체 지정지역을 통틀어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 이 잠원동입니다. 송파구를 보겠습니다. 총 8개 동이 지정되었고 이 안에는 17개 단지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잠실주공 일부를 비롯해서 한양 2차와 3차, 가락상하 1차, 사만가 극동아파트, 가락 1차 현대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길동과 둔촌동이 지정됐는데 길동에는 신동아 1차와 2차가 있고요. 둔촌동에는 한동안 언론에 계속 나왔던 둔촌주공이 있습니다. 마용성 지역은 몰아서 보겠습니다. 마포구에는 아현동이 지정됐고요. 용산구에서는 한남동과 보강동,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1가가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를 보겠습니다. 여의도동 하나가 지정되어 있고요.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를 비롯해서 5개 단지가 포함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87개 단지예요. 이 중에서 강남 4구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74곳. 일단 강남구는 무조건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지들이 모두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내년 4월까지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 4월 이전에 일반 분양을 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개포주공 4단지와 둔촌주공 같은 극히 일부 단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겠죠. 개포주공 4단지는 내년 1월에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고 둔촌주공도 내년 2월 정도에는 일반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단지들은 아직 이주 중이거나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도 다른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일반 분양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신속히 추가 지정하겠다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과천이 빠진 것을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천에서는 푸르지오 서밋이 굉장히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동작구 흑석동이나 서대문구 부가연동, 양천구 목동도 계속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27개 지역 정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